TV의 TV. 엔터메이트가 서비스하고 네디즈가 개발한 대규모 전략 게임 천하를 탐하다가 정식 출시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천하를 탐하다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200만 개의 드넓은 영지와 다양한 삼국지의 실제 무장을 육성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두뇌 싸움이 강조된 게임인데요. 모바일 전략 게임의 모든 요소를 갖췄다는 평과 함께 전략 시뮬레이션과 카드 육성 장르의 조합이 더욱 흥미를 끈다고 합니다. 자기의 동맹원들과 같이 주변의 다른 동맹들하고 경쟁도 하고 대립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점차 영토를 확대해 나가면서 전체 주를 다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들면 천하통일이 되는 궁극적으로 삼국지 전략 게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진짜 진정한 전략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퀄리티의 카드 이미지와 2D 그래픽에 최적화된 전투 연출 역시 게임의 주요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PVP 요소와 영토 확장이 가장 특징적인 게임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성장에 따라 주변의 영지를 강탈하여 자신의 영토로 삼을 수 있으며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리그 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스펙타클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또한 자신의 부대 진영을 연습하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치열한 전략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삼국지 게임들이 대부분 이제 RPG 위주의 게임들만 나오다 보니까 진정한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기대했던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뭐 구글 평점이라는 것도 매우 좋았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주 가장 좋은 효과를 냈었던 게임입니다. 천하를 탐하다는 사전 예약에 40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전략 게임으로서는 전례 없는 호평을 받은 만큼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와 이벤트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하를 탐하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응? 헝그리의 TV